자, 오늘 가서 이거 하나만 하든가 할 테니까 집중해서. 아, 2학년 건데 좀 말이 길어. 이씨, 문장 길게 한 문장이니까. 자,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뭐 이게 여기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PSY 사이고 사이코니까 이거 뭐예요? 심리죠, 심리. 프로페서는 교수. 자, 심리학 교수 닥터 캐리 램프스의 연구는 이거잖아요, 그치? 뭐 이런 거 단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연구는 설명한다 까지 적으세요. 자, 이 연구는 설명한다. 이렇게 다 적을 필요 없이 심리. 자, 심리 교수, 심리학 교수 닥터 캐리 램퍼스의 램볼트의 연구는 설명한다. 연구는 설명한다. 이 연구. 자, 그다음에 여기가 뒤에가 좀 문장이 길어요. 자, 근데 이거 대시니까 무슨 대시야 이거? 접속사 대시지. 대디아를 설명한다죠. 대디아를 설명한다. 그럼 대디아에 뭐 나와야 돼요? 주어가 동사라는 거. 근데 주어 동사가 좀 멀리 있으니까 여기를 아예 표시를 하고 갑시다. 이 대디아의 주어가 이 keeping이 주어야 동명사 주어. 그리고 help가 동사예요. 알겠죠? 동명사 주어니까 help에다 뭐 붙인 거야? s 붙인 거죠? 단수 취급. 여기 to keep으로 해도 되는 거고 주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keep이 이것도 표시할게요. 여기 keep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가 목적어예요. 여기 좀 표시를 해놔. 자, 이거를 표시한 게 얘기야. engaged가 지금 여기서는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작동하다. 그치? 작동하다. 근데 PP야, PP. 그죠? engaged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 keep ing가 뭐라고 했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거였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keep 목적어 ing 있으면 목적어가 계속 ing하게 만들다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pp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pp 되도록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구조에서는 여기 앞에 being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eep 목적어 ing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다 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what 나왔네요, 그죠? what 해서 어떻게 하지? 뭐뭐라는 것, 그지? 그럼 what she calls the effort driven reward circuit. 자, effort가 뜻이 뭐야? 노력. effect랑 헷갈리지만 effect는 효과, 결과고 effort. 자, driven은 어디서? drive가 운전하다가 아니라 유도하다야.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뜻이에요, 알죠? 오케이? 자, reward가 뭐죠? reward? reward 보상. 알겠어요? circuit은 회로야.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노력 주도 보상 회로래요. 알겠죠? 그냥 위에가 적어놨네. 노력 주도 보상 회로. 노력 주도 보상 회로. 됐어? 그럼 예은이가 한번 해석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주어까지 한번 해석해보는 거야. 자, 뭐를? What she called the effort driven real circuit. 그냥 노력 주는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거. 것을 잘 작동. 자, 이거 keep 목적어 ing 뭐였어? 목적어 ing하게 만들다 했잖아. keep 목적어 pp는 목적어가 pp 되게 만들다죠? 그럼 이거 뭐야? 그녀가 노력주도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잘 작동 되게
그 유지하는 것은 해도 되고 만드는 것은 해도 되고. 알죠? 자, 만드는 것이 됐어요? 어. 자, 여기 헬프도 무슨 동사예요? 이 문장이 저도 계속 그래. 뭐다? 준사역 동사죠? 왜 준사역 동사라고 한다죠? 헬프를? 동사 원형도 오지만 뭐도 오기 때문에 to도 오기 때문에, 그치? 원래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오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help는 동사 원형도 오지만 뭐도 올 수 있다? to 부정사도, 그치? 그래서 준사역동사라 부른다, 그치? 자, 그럼 여기도 해석 어때요? deal with 뜻 알아요?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그치? challenges는 도전이니까 뭐 문제라고 해도 돼요, 문제, 어려움. 그러면 대리야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고 적어봐. 우리 친구들 이거 문장이 좀 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이 사람이 영구가 설명한대. 대리야라는 것을, 그죠? 자, 뭐를 설명한대요? 그녀가 노력주도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잘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지? 누가? 너가 뭐 하도록? deal with challenges.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설명한다. 여기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보면서, 알겠어? 말 잘 안 이어지면은 물어보고. 그리고 수정이는 만약에 그 선생님도 물어볼 때 꼭 그걸 물어봐야 돼. 만약에 그 영어 선생님도 뭐 이거 선택해도 이거 선택 상관없어 라고 선택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물어보면 그러면 이건 점수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점수 고3 때 점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봐야 되지. 졸업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수만 하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OR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기, 여기야. 됐지? 여기까지 끊어. 어디 또는 어디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죠? 해석 적어보세요. 그러면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around가 있다는 뜻이 뭐죠? 너, 그래. 너 주변의 환경에서 또는 in your emotional life, 너의 감정적 삶에서. 알지? 너 주변의 환경 또는 너의 감정적 삶에서. 이건 솔직히 이건 중요한,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네 주변에서 이거야. 자, 근데 여기까지 마침표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솔직히 여기까지도 찍을 수 있는 거지, 마침표. 그지? 자, 이 사람의 연구는 데디아를 설명해준대. 주어는 너가 어려움을 다루도록 도와준다 라고 하고 여기서 마침표 찍을 수 있잖아. 그죠?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 이것도 그냥 부사구니까. 그래서 지금 봐봐. The effectively and efficiently죠?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알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끝나니까 LI 붙는 거지, 그치?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Effective는 둘 다 비슷한 뜻이에요. Effective는 효과적인, Efficiently는 효율적으로.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밑에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 한번 보면 자,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보상 회로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어떤 보상을 받은 거야. 그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가 네 주변 환경의 어떤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걸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라고 이 연구가 설명해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장이 좀 기니까 한번 잘 그래서 이제 밑에서 설명해 줘요. 자, 그래서 hands-on에다가 뜻을 좀 적어놔. hands-on이 여기 해석에는 뭐라고 되냐면 직접 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하는 이런 뜻이야. 직접 하는. 알겠어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직접 하는이라고 적어놓고 이건 참고로 뭐 체험의 실습의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게 뭐야? 내가 직접 체험한다. 실습도 내가 직접 실습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해석 한번 적어볼까요? 자, doing hands-on activity 뭐야? 직접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까지 적어. 직접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자, 근데 관계대명사죠? then 나왔고 지금 produce 동사 나왔어. 꾸며주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떤 활동이야? they produce result 뭐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지? 결과를 생산하는. produce가 생산하다, result는 결과. 결과를 생산하는. 여기까지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를 생산하는 직접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했잖아요. 그지? 그지? 그럼 이제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 안 나오고 갑자기 뭐 나온 거야? 주어 동사죠. 그럼 여기도 또 목관대가 생각된 거죠? 목관대. 뭐 대시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또 꾸며주면 되지? 결과인데 또 어떤 결과야? You can see and touch. 너가 보거나 아 보고 만질 수 있는. 너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됐어요? 자, search 해주는 선생님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를 들면 뭐뭐 같은 게 안 돼, 그지? 이거 예 들어준 거 이거 대시로 썼지만 그냥 콤마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석 적지 마. 해석 적지 말고 여기 단어에다가 적어주세요. 모르는 단어, 알지? 자, 예를 들면 뭐예요? knitting a scarf. 뭐 하는 거야? 우리 니트. 니트가 뭐죠? 우리 니트. 니트 있는다고 하잖아. 니트가 원래 뜻이 왜 니트야? 짜다. 알죠? 그 knitting a scarf 이거 뭐야? 스카프를 짜는 것. 그지? 그 다음에 cooking from scratch. 근데 이거 from scratch는 처음부터 라고 적어. 처음부터 라는 수거야. 원래 주어지기도 하는데. 됐어요? 자, 처음부터 뭐 하는 거? 요리하는 거과 같은. 또는 뭐예요? tending a garden. 이제 tending 뜻 보실까요? 그냥 흐름상. 정원을 가꾸다. 뭐, 그 보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정원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가꾸는 것과 같은. 알겠죠? 자, 지금 이게 다 뭐야? 직접 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직접 하는 활동이잖아, 그지? 근데 왜 이거 처음부터 넣었을까? 안 넣어도 되지만, 요리. 밀키트 같은 거는 솔직히, 그죠? 밀키트 같은 건 내가 처음부터 막 쓸고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넣고 끓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말을 든 거지? 중요한 말은 아니야. 자, 그래서 요런 것과 같은 네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은 자, doing이 주어고 뭐예요? 얘가 동사죠. 그지? 자, fuel이 알고 있는 게 뭐야? 원래 뜻? fuel?
연료라는 뜻이야. 연료. 알죠? 퓨얼이 연료야. 연료. 기름 같은 거. 연료. 근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동사로 쓰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동사로는 뜻이 뭘까요? 연료를 붓다. 연료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기계가 작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말로 활성화시키다 뭐 그 정도의 뜻이에요. 활성화시키다. 그치? 뭐 그런 뜻이야. 퓨얼드가 작동하게 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작동시키다 라고 해도 돼요. 퓨얼이 연료라는 뜻을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죠? 그래서 동사로 쓰일 때 연료를 붓는 거야. 기름을 붓는 거니까 더 작동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직접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된대요? Fuel the reward circuit. 아까 그 보상 체계 맞죠?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적으세요.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자, so 대신에요. so 대신에 붙어 있고 앞에 콤마 없어.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지? 분사? so that, so that 세 가지 뜻. so 어쩌고저쩌고 때 주어 동사 이거 뭐였어? 그래, 너무 뭐뭐해서 주어 동사다. 그다음에 so that 붙어 있는 거 두 개. 그죠? 근데 콤마가 있으면 어떻고 콤마가 없으면 어떻다고 했잖아. 콤마 없는 거 뭐예요? 기억 안 나요, 형이? 소대 콤마 없는 거. 주어가 해서 그거는 위에 앞에. 자, 얘는 뭐야?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거고. 이거는 그래서 주어 동사하다. 이건 알죠? 너무 뭐뭐해서 주어 동사하다. 요 세 개는 구별해야 돼. 그죠? 얘네 두 개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해. 근데 요거는 완전 다르잖아. 소 얘는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니까. 그죠? 헷갈렸으면 적어 놓으세요. 헷갈렸으면. 세 개 다 옆에다. 자, 얘는 앞에 콤마 없죠? 뒤에 거, 그럼 뒤에 거 하기 위해서, 뒤에 거 하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펑션이 뭐냐면 명사로는 기능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는 기능하다, 작동하다, 기능하다 뭐 이런 거예요. 옵티멀이 뭐죠? 옵티멀? 옵티멀 알아요? 옵티멀리 최적으로, 알죠? 최적으로 가장 좋게 뭐 이런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인. 어떻게 돼? 그것이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작동하도록 아니면 기능하도록 이렇게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봐봐. 직접 뭔가 손으로 하는 이렇게 결과가 딱, 자, 이 결과가 만들어낸다는 게 보상이 있다라는 거야. 보상 회로에서. 알죠? 아까 말한 그 보상 회로. 아까 말한 그 뭐야?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했던 게 내가 노력을 들였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 보상이 나와. 알지? 그거랑 관련된 머릿속의 회로라는 말이에요. 알죠? 머리의 어떤 부분. 자, 그게 거기에 활성화 시킨대. 그 내가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작동하도록.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참고. 이건
요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야 참고. 이 so that이랑 지금 이거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우리 수거가 있어. 투부정사 수거. 뭐죠? In 그래. In order 대수로 써도 돼요. 여기를 뒤에 거. 있지? 오케이? 다 쓰고 그냥 봐. 그 다음에 in order that도 있고 in order that이면 주어동사 오면 되잖아. 근데 in order to부정사 to도 쓰잖아. 그러면 봐봐. 요 문장을 만약에 in order 하고 to function으로 가려고 해. 이거 function으로 가야죠? 그지? 그러면 in order to 기능하기 위해서잖아. 그래 안 돼?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어 동사에 가면 되잖아. 여기 대시랑 똑같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는 그럼 지금 뭐가 빠진 거야? 동사는 있잖아. 동사 내용은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잖아. 주어. 그치? 그러면 투부정사의 주어를 써줘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표현하죠? For. 그치? For it이라고 써줘야 돼. 그치? In order to로 썼을 때. 알겠어? 그 다음에 in order to 말고 또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게 있어. 그래서 so as to가 있어요. So as to function. 그럼 얘도 투부정사니까 이거 뭐 써줘야 돼? For E 의미상의 저 쓰는 거. 근데 so as 대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in order 대까지는 있지만, 알지? 자, 요거는 그냥 참고. 왜냐면 요거 뒤에 보면 이제 막 설명돼 있는 거 있어. 거기에도 이거 써져 있어요, 알지? 근데 이거 그냥 한번 보면 되지. 이렇게 시험에 요거까지만 나오질 않아.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써주면 나올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받아라. 거기 뒤에 있어, 알겠어? 이해는 되지 지금? 자,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되는 건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So 어쩌고저쩌고 that은 너무 뭐뭐해서 주어동사하다고. So that 붙어있는 so that이 있는데 앞에 콤마가 있고 없어요. 네, 콤마가 없는 건 뭐야? 뒤에 거 하기 위해서고 콤마가 있을 땐 그래서 주어동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지금 요 두 번째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so that이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똑같은 표현이 in order that도 있고 in order to로 하려면 여기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주면 된다 그 말이야. so as to도 그렇고. 알죠? 알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는 했으니까 자 이거, 이것도 주어랑 지금 동사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선은 뭐 문제부터 나올까요? 이거는 주어가 동명사야. 그러니까 뭐 붙이는 거 s 붙이는 거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알지? 그 다음에 여기 doing으로 해도 되고 뭐로 해도 돼요? to do 뭐뭐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이해돼야돼. 알죠? 근데 이렇게 문장이 길잖아? 주어 동사가? 그럴 때는 여기 함정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막 fueling 막 이렇게도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사가 되는 자리에 to fuel 아니면 fueling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해되죠? 안 되죠? 주어랑 동사가 확실히 해석 구문 파악하면서. 자, 쉬는 아까 그 박사예요. 심리학 박사. 자, argue는 주장하다야. 자, 여기도 여기 대 접속사 되시니까 여기까지 먼저 해석합시다. 그녀는 주장한다. 그녀는 말한다라고 했대요. 그녀는 주장한다. 자, 여기도 끊는 건 이렇게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얘가 진짜 주어거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해봐. Among Americans 사이에 자, depression은 우울증이야. 알죠? 자, 미국인들 사이에 뭐해? 우울증에서의 자, 다큐멘터리가 뭐죠? 우리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라고 하죠 우리도.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뭔가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큐멘트가 기록하다예요. 그러면 PP니까 뭐야? 기록된 증가죠. 그지? 다큐멘트는 문서로 기록하다 이런 뜻이죠. 그냥 근데 그 문서로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기록된이라고 하면 돼.
자, 그럼 여기 주어 먼저 적어볼게요. 대디아를 주장한다니까. 그러면 얘네가 다시 자, 뭐 중에 그래 미국인들 중에 미국인들 사이에 뭐에서의 어, 우울증에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에서의 그래 기록된 증가는 자 be directly correlated with the decline. 여기까지 먼저 할까요? 자, be correlated with가 자 뭐야? related가 뭐지? 관련이 있다지, 그지? 코까지 붙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관련이 있다. 근데 코가 붙으면 이제 상관 관련이 있다고 그 정도로 보면 되지? 그냥 관련이 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고 수정인데? 자, 이런 증가는 모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적으세요. 직접적으로 모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저기 잠깐 앉아. 자, 뭐와 the decline of purposeful physical activity야. decline 뜻 뭐예요? 감소. purpose가 뭐지? 목적. propose랑 헷갈리지만 propose는 청혼이고 purpose는 목적. 근데 full 붙었으니까 뭐야? 목적 있는 이런 형사죠. physical은 뭐야? physical. 아까는 psy였고 싸이 아저씨 알죠? 싸이 아저씨. 그래서 사이코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고 사이코는 정신 피지컬이 좋다 뭐예요 이건 육체 신체 알겠지? 스펠링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 있는 신체 활동의 감소와 이렇게 되는 거죠.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네, 꺼내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우울증이니까 정신적인 문제죠? 그치?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치? 증가했다는 거니까. 그게 뭐랑 관련이 있대? 신체 활동을 했대 안 했대? 안 했다. 신체 활동을 안 하니까.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직접 뭔가를 하면 정신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이 위에 내용. 위에 내용. 위에 내용 뭐야? 손으로 뭔가 그 요리하고 하면은 정신 건강에 좋대 안 좋대? 좋대. 그러니까 봐봐. 우울증이 증가한 거는 뭐랑 관련 거야? 신체 활동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안 한 거랑 관련이 있어야 돼. 그냥 감소. 이해되죠? 어, 라고 주장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그다음 자, when you work with our hand. 자, 우리가 우리 손을 가지고 일할 때. 그죠? 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할 때 자, it increases the release of neurochemicals, dopamine and serotonin. 알죠? 자, release는 분비예요. 분비. 알겠어? 자, 원래 release가 뭐냐면 동사로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공개하다, 상영하다 할 때 release.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출하는 걸 release라고 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neuron은 뭐예요? neuron
뉴런 안 들어봤어? 뉴런? 뉴런 안 들어봤어? 뉴런이 신경의 이런 뜻이야. 신경. 그지? 중요한 거. 케미컬은 화학. 그지? 신경 화학 물질이야. 그죠? 신경 화학 물질. 그게 뭐야? 도파민이라는 거 들어봤잖아. 그죠? 그다음에 세로토닌이래. 알지? 이거는 이제 호르몬 같은 거죠. 예은이 졸지 말고, 예은이 졸지 말고. 그죠? 좀만 참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적을게. 그것은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화학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죠?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은 신경화학 물질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런 식.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여기가 중요한데, 봐봐. 우선 해석은 먼저 적을게요. 자, 그리고 둘 다, 자, be responsible for가 뭐뭐를 담당하다. 알죠? 그리고 원래는 뭐뭐에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responsibility, 책임감 이런 뜻이거든. 알죠? 자, 이 책임이 있다는 얘랑 똑같은 말이야, 결국에. 왜 그래요? 자, 선생님은 우리 수정이랑 예은이를 책임지고 있어. 이게 뭐예요? 내가 맡고 있어. 담당하고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자, generate가 뜻이 뭐죠? 만들다, 발생시키다니까.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감정이지? 자, 그럼 해석부터 적게. 그리고 둘 다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그리고 둘 다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한다. 돼요? 해석은? 어? 자, 근데 이거 봐봐. 주어가 동사할 때 그것은 뭐뭐한다 하고 어때요? 끝나죠? 마침표 찍을 수 있죠? 마침표 찍을 수 있는데 못 찍혔어요? 콤마 찍히고 지금 형용사가 나왔어요. 형용사. 그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근데? 분사구문은 맞아. 그지? 자, 근데 여기 분사구문은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 앞에는 being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being. 그지? being. 형용사나 명사 앞에 뭐 있는 거라고 했어요? being.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boss는 왜 boss를 썼을까요? 원래는 콤마 다음에 그냥 ing 나오는 거잖아. 근데 왜 boss 왜 썼죠? 의미상 주어. 요 이시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요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손으로 직접 하는 거고 얘는 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을 가리키는 거니까 둘 다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보스를 써준 거죠. 알겠어요?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근데 표시를 잘 봐. 요거를 자, 우선은 요 형태 잘 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번이야, 1번. 알지? 요거를 이게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거기 이제 뒤에 설명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맞아. 알지? 여기를 요렇게 문법을 요렇게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요거를 콧바니까 여기 위치 아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콤마 위치야. 자, 지금 이게 두 번째 설명이야. 알죠? 콤마 위치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근데 여기 아로 받은 거 보니까 뭐야? 이 두 개를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은 둘 다 요런 책임이 있다. 요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둘 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보고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요거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바꾼다. 근데 콤마가 아니라 뭐가 있다? 엔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엔드 데이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데이 아 보스 responsible for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똑같은 말. 똑같은 구조라는 거야. 근데 여기 구조가 좀 특이하니까. 또 화요일인데 왜 피곤해, 예은아? 토요일 날 잘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he also explained. 그녀는 또한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설명한다. 자, 얘도 대시죠? 대 접속사 대 자, 접속사 있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또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시 잘 해보세요. 자, working with our hands 뭐야? 우리 손으로 일하는 것은 얘가 동사죠? gives us a greater sense of control over our environment. 자, 여기다 이것도 적어. 우리에게 a great sense를 원래는 여기 우리 여기까지야. 그렇지? 자, 그럼 해석해 봐. 예은이 졸리니까. 자, 뭐라고 설명하는데 그녀가 또한 우리의 손으로 일하는 것은 give us 우리에게 a great sense of control. 자, 더 큰 통제 감을 준다. 알죠? 자, 이때 5번은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뭐에 대한 이 정도로 하면 돼. 그지? 우리 환경에 대한. 됐어요? 적어보세요. 자, 우리 손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환경에 대한 더 큰 통제감을 준다라고.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있는데 여기도 잘 적어. More connection 을 여기 을 원, 을 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원, 직접 목적어 투. 자, 또 뭐를 줬는데 More connection to the world around us.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수정아? Around us. 그래, 우리 주변 세계로의 더 많은 연결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을 가지고 적어도 되고 해석은 우리 주변 세상으로의 더 많은 연결을. 자, 이 통제감을 준다는 건 자,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뭔가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지? 손으로 아, 요리 선생님 요리 좋아하니까 요리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막 이렇게 양파, 파, 마늘 썰어가지고 그리고 딱 이렇게 만들어서 딱 먹었더니 졸라 맛있어. 그럼 만족감을 주는 거죠. 만족감. 그지?
그러니까 그 만족감을 얻으니까 뭐야? 정신 건강에 좋아지는 거지. 알죠?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문제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데 이거 학교생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제대로 우선 알고 있어요. 자, 앞에 지금 마침표 찍었잖아. 마침표. 그지? 근데 여기 all of which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원래는 all of this여야 돼. 알겠어요? 여기 콤마면 뭐고? 콤마면 위치예요, 디스예요? 어, 콤마면 위치고 마침표나 엔드면 뭐가 돼야 돼? 디스가 돼야 돼, 알지? 근데 여기 잘못 나왔어요. 이 글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이제 구어체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구어체. 이거 이게 그러면 구어체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그냥 바로 타이핑을 한 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문어떻게 글을 쓸 때는 이게 틀린 거니까 이제 콤마면 위치, 마침표나 엔드면 디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Contribute to가 뭐죠? Contribute to 그래 뭐뭐에 기여하다. 자, 아까 decline도 있었고 이거는 reduce가 뭐예요? Reduce. produce 말고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이건 명사죠 감소죠 stress and anxiety anxiety는 불안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볼게 자 모든 이런 것은 이건 모두는 뭐한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소에 기여한다 이건 모두는 자, 그리고 뭐 한대요? Build resilience. 이거 적어두세요. 어려운 단어죠? 회복력. 됐어? 그 다음, onset도 적어놔. onset은 발생. 이런 뜻이. 자, 그리고 뭐 한다? Build resilience against the onset of depression. 저 뭐예요? 우울증의 발생에 회복력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우울증 발생에 대한 회복력을 만들어준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살짝 아 이거 뭐야 시부를 할 거 있어가지고 자, 어? all인데 왜 this고 여기 s죠? 얘가 동사 1 and 동사 2인데 둘 다 s로 받았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아 여기가 this라 자, all of this도 요거를 따지면 돼요 부분, 우리 부분 이거 기억나지? half of the apple라고 half of the apples 그죠? 그 다음에 뭐야? one of the apples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는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과들 중 하나 그럼 여기 MREs 중에 뭐 해야 돼요? is 왜? 얘가 주어니까 그죠? 근데 미국은 해석은 똑같이 해도 돼. 그 사과의 절반, 그 사과들 중 절반. 그럼 얘가 주어니까 여기도 is, 여기도 is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 얘는 여기가 부분일 때는 요거에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단수니까 뭐고? is. 여기는 얘가 복수니까 뭐? 아, 알죠? 어, 요거, 요 개념인데 여기서 all of these라고 해도 돼요, 솔직히. 알겠어요? 근데 보통 이건 또 요 개념이야. 올은 사람일 때는 복수 취급을 해 그리고 사물일 때는 보통 단수 취급을 해요 원칙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this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s 붙고 여기 s 붙는 거
알겠죠? 여기 이런 디테일은 안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표시는 해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이 뭐야? 앞 내용으로 따지면 모든 이런 것들이 뭐야? 내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자 뭐야? 불안과 걱정 같은 건 감소시켜주고, 혹시라도 우울증이 생겼으면 뭐 하게 해주고, 회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지금 밑에 요지 보세요.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자, 이 글의 요지는 뭐야? 수작업 활동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지? 스트레스나 이런 건 줄여주고, 혹시라도 우울증 생겼으면 회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 찐따방 가가지고 PC 게임하는 게 그건가? 수작업? 정신 건강에 좋으려고? 됐어요?